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오픈할 때는 안 오셨습니까? 예, 그날 저희 그 미술 협회 쪽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미술 협회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미술 협회를 말씀하세요? 예, 저는 저기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 미술 협회에. 지금 현재 회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네. 제가 큰일 나네. 높은 사람을 만나서 큰일 나네. 그 미술협회의 네. 인천미협이요? 네, 인천미협. 아, 거기서 가장 큰 일은 뭡니까, 회장님? 저희가 뭐 1년에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트페어? 네, 이제 뭐 아트페어는 저희 10월 3일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래서 뭐. 1년에 네 번이면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아트페어하고. 예. 봄에는 인천 한마당 미술축제라고. 한마당 예술축제?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한 400여 명 그 회원들과 그 다음에 비회원들, 그러니까는 그 요소와 그 다음에 프로적인 요소의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 행사가 그 한마당축제라고 있습니다. 한마당 축제? 네네. 미술인 한마당 축제? 네, 네. 작가들 미술하는 작가들만 모여서 네네. 어떤 축제를 합니까 내용이? 그 내용적인 거는 그 전시회인가요? 예, 전시회인데 뭐 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모여서 하고. 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당이네. 한마당입니다. 오, 네. 지역 청소년들 네. 예술 지원도 네네.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네네. 역할도 네네. 하면서 네네. 기성 작가들의 하고, 이제 작품도 기성 작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협회에 입문하고자 하는 회원들, 이제 비회원들 뭐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도 참여합니까? 넓은 의미로는 초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좀 제한적으로다가 그래서 나름, 예고 학생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술의 수준이 있는 네, 어쨌든 전시회 성격까지는 갖춘 예, 네, 네. 그럼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대전 미술 대전 저희가 이제 인천을 떠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천 미술 대전 해가지고 전국 누구도 참석 네. 공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공모전을 저희가 또 그 1위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금이 많이 주고 싶은데 네, 일단 그까지만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저희 이제 그 이제 뭐 저희들 회원전이죠, 뭐 회원전, 회원전과 그 다음에 그 아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한 1,200명 정도. 이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트페어. 아트페어. 네. 야, 그거 네. 그거 쉬다 보면 뭐 1년이 후딱 가겠네요. 그렇죠. 야, 정신 없으시겠다. 그러면 회원들이 지금 1,200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많다면 많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더 회원이 좀 각 광역시별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야, 사실은 인구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 빼고 인천 밖에 뭐 부산 인구를 인천이 능가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던데. 능가했다가 다시 또 지금 능가했었습니까? 네, 능가했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보다는 1, 2, 3위입니까? 4위? 아니죠. 경기도 인구가 뭐 워낙 많고. 아, 그러니까요. 네, 한 5위 안에 들어갑니까? 지금? 광역시별로 보면은 광역시에서는 저기 부산광역시 다음에 인천광역시죠. 오, 그렇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구 대비 아직도 멀었다. 그 저기 작가 수는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야, 생각합니다. 그건 선생님, 회장님의 포부 소망이시고 네, 네. 그러겠네요. 네. 역할이 뭐 저기 하실 일이 많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큰 행사로 1년에 4, 5번 그런 일을 치르시네요. 네. 이번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입니까? 여긴 지금 인사동 마루아트 센터 가장 인사동 사거리 한복판에 그냥 큰 전시장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4.75 전시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그 초창기 멤버는 아니에요. 예.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 여기는 그 이렇게 어느 정도 작가를 검증해가지고 그렇죠.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작가들을 우리 회원들이 보니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사치로는 제가 3분의 1은 작가분들을 제가 잘 알아요. 네, 네. 그 대단한 분들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뭐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네. 저기 UN 본부인가 어디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뭐 정상회담할 때도 뭐 뒷배경 그림으로도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 다 뭐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모임에 회장님께서도 참여하시니까 회장님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야, 지금 회장님 이번에 두 작품 내신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2m 내에서 내에서 작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납할 곳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골 담장에 보면 어디서든 아침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아침에 해뜨고 나면 이게 이제 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저도 이제 그 태생이 시골에서 저도 이제 그 1년 시절을 제가 이제 그렇죠. 보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아주 귀족적인 곳은 아니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부산입니다. 예.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 그 아버님이 이제 교육자이시다 보니까. 경기도 그 양평 예. 그쪽에서도 교직생 밑으로 내려간 청운면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잘합니다. 네, 거기 좀 더 가면 용문이고 예. 청운면에서도 용두리. 용두리. 예, 거기 예. 청운 초등학교를 제가 그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아, 거기 예. 그 좋은 데서 보내셨네요. 예. 그 어떤 유년의 기억이 어떤 그 에서 그 나팔 곳이 또 소환이 됐었고. 제가 또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그 자연적인 그런 느낌에서의 그 작업들을 그 좀 자연을 그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작가한테 어린 시절의 시골 생활이라는 거는 작가의 저기 그 밑거름이 돼서 평생 울고 먹어도 울고 먹어도 샘솟죠.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 나팔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나팔 곳 그랬네 뭐 이러겠지만 사실은 이것만 봐도 뭐 고향 뭐 저기 어린 시절 놀던 생각나고 친구들 생각나고 뭐 스토리가 뭐 무궁무진하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그죠. 네. 어떻게 나팔 곳만 전부 그려놓으셨어요? 아닌가? 뭐 이렇게 시골 담을 그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전공을 서양화를 전공을 했지만은 그때 그 우리가 비구상적인 요소를 많이 공부를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임근호 선생님도 홍대를 나오셨고 예. 저도 이제 홍대를 나오면서 예. 원래는 그 추상미술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접근을 예. 했었는데 거기에 그 꽃이라는 요소를 하나의 공간에 한번 재미있게 한번 배열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의 공간의 어떤 그 빛의 움직임 예. 그런 어떤 요소와 이렇게 접목하다 보니까는 하나의 꽃이라는 거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의 그 방편이고 네네 그렇게 지금 뭐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빛으로 보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항상 그 공간 속에서 빛이라는 이미지를 그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떤 재조명에 따르나 뭐 어떤 그런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 아 제가 그 네.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 이름 앞에 제가 여기 그제도 어떤 사실은 작가분들이나 사진하시는 분들이나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 작품에 어떻게 하면 빛을 끌어들일까 이런 작업들을 많이 또 그게 없이 그림이 그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선생님 작품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빛의 화가시네요. 그러니까 빛을 채색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흔히 뭐 인상파에서 그 빛을 그 소재로 해가지고 그 순간순간 그 빛에 의해서 그 어떤 색의 움직임을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어떤 그런 요소를 그 많이 그 작품에 그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작업도 어떤 그 빛이 주는 어떤 그 느낌에서의 그 색이 변하고 색에서 움직임이 생기고 예. 그런 요소를
또 하나의 그또그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런 보여진 자연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배합된 그런 섞여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 말고 저 작품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나의 그 자연에서 보였던 아까의 그거는 그 실물적인 요소라면은 요거는 좀 마른 꽃 형태죠. 하나의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떠나서 하나의 항상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 마른 꽃에서 또 생명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작가들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특권은 저기 죽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죽은 것도 다시 그럼요. 살려내시는 분들이 작가인데 뭐 그죠? 소환하면.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께서는 온통 인천 미협에 그 10월에 전시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오픈식에도 못 오시고 그러시고. 저희 아무튼 10월 3일에 그 인천 아트페스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일에 저도 재능을 좀 보탤 수 있게끔 뭔가 역할 하나 주세요. 아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인천 미협 사무실도 있죠? 네. 예, 저희 한번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발전하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을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한테 흔들든가 아니면 그런 소모임을 저희가 자주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네. 사람이 답인 건 아시죠? 그렇죠. 사람이 가면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야, 그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아이고, 1200 군사를 거느리시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